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이스트로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되는 디스커버러 딜레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마이스트로 일렉트로닉스의 이펙터를 4대 제 지금 만나보고 있고요. 실제로 총 10대 더 가질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에 들어온 건 10대입니다. 10대인데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퍼즈,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아마 디스토션, 그리고 오늘 딜레이, 그리고 아마 코러스까지인가가 처음에 출시됐던 페달들이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오리지널 시리즈가 5개가 추가로 출시가 됐는데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매장 내에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이 모든 마에스트로 페달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 극빈티지 극빈티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사운드지만 맞습니다. 이런 사운드를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연주자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런 걸 바랬던 연주자들 분명 있었을 텐데 요거는 틈새 시장을 정말 잘 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말 모던 디지털들이 엄청 넘쳐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진정한 아날로그 사운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디스커버러 딜레이는 전설적인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이드 디바이스 장치 기술을 활용하여 클래식하고 따뜻하며 매력적인 딜레이 사운드를 전달하는 현대적인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입니다. 직관적인 3노브 컨트롤 레이아웃을 통해 사용자는 딜레이 타임, 서스테인 양을 빠르게 조정하고 클린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면 약간 노화된 테이프 같은 와우 및 플러터 효과부터 딜레이 시그널에 대한 피치 시프팅 변조 효과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두 개의 내부 트림 팟을 이용해 사용자는 변조 속도와 선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서스테인,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모드 스위치, 딜레이에 모듈레이션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모듈레이션을 끄고요. 이게 재밌는 게 모든 시리즈에 LED가 여기 나팔, 세 개의 나팔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이 따뜻하고 아날로그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죠? 빈티지한 느낌의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날로그 딜레이는 이미 이제 질감을 저희가 맛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스테인 한번 많이 그러니까 그죠? 반복 횟수를 많이 해서 뒤에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믹스를 네, 돌려가면서 그죠? 사운드를 들어보는 정도로 네,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고쳤습니다. 믹스. 반대로 돌려볼까요? 좋습니다. 믹스를 다시 좀 중간까지로 돌리고요. 모듈레이션을 켜볼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이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고요. 맞아요. 질감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사운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약간 밴드 플레이밍 립스가 떠올랐어요. 이 굉장히 아날로그한 사운드를 잘 활용을 하는 밴드인데, 이 플레이밍 립스가 굉장히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디스커버러 딜레이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오늘 뭐 지금 네 편을 네?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한 주평일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네. 저희가 아직 리뷰할 모델이 좀 더 남긴 했습니다만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빈티지함에 빈티지 한 스푼 더 넣었다. 뭐 이렇게 빈빈티지네요. 네, 빈빈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빈티지 페달이라고 해서 나왔을 때 조금 더 타협하거나 뭔가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운드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모던한 부분들이 좀 많이 묻어나는 페달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 간만에 좀 이 전체적인 이 색채들이 이 선이 빈티지한 선에서 정말 좀 더 빈티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쩌면은 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대로 복각을 한 건지 네? 그 리슈라고 이제 내놨을 때 야 그냥 그대로 만들어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똑같이 만들어라고 네. 주문한 건지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 빈티지한 개성이 좀 많이 묻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중2병?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중2병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남들과 좀 자기는 다르다. 그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른들이 봐도 얘는 좀 남다른데? 아 남다른 중2병이 맞겠네요. 남다른데? 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보면은
지금 이펙터 시장의 흐름과는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2병 걸린 브랜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2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막 설레발치는 느낌이 아니라 철학도 있고 신념도 있고 그래서 남다른 느낌의 중2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나는 정말 남들과 다른 이런 압도적인 빈티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싶었다라는 연주자라면 선택을 해봐도 좋을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차이베이커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